이어서 98쪽 보겠습니다. 용도 지구에서도 함께 나오는데요. 작년에는 바로 어디에서 나왔느냐. 작년에 용도 지구와 관련해서 99페이지 있잖아요. 99페이지 표에 3개 나왔어요. 경관지구, 고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지구, 방제지구 있죠. 보고 계신가요? 이 표에서 그 두 번째 칸, 경관지구는 세 가지가 있다.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이 이름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나온다고 했고. 그래, 지난주에 그 표를 드렸는데 그 표를 몇 번 써보신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그쵸? 지난주에. 그거 지난주에 5페이지인가? 지난주에 나갔던 표. 지난주인가? 그때. 5페이지 있었죠. 그 표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종류 해가지고 그 표 있죠. 그 표에서 나왔다 그 말이 작년에도. 그 두 번째 가면 보면 용도주 명칭을 먼저 달달달 해라고 했죠. 그 용도주 표, 표로서 외우면 좋겠어. 머리 짰다 가지고 경고, 방방, 버치개, 특보, 방방, 버치개, 특보, 경고. 여러분에게 누가 경고 넣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방방 뜨겠죠? 거기 나오잖아요. 방방 뜬다고. 경고, 방방.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버칠 거란 말이에요. 버치게 이렇게. 그래, 경고, 방방, 버치게, 특보. 지난주 나갔던 프린트물 있죠? 그 표를 먼저 머리에다 넣으면 좀 어때요? 접근하기 쉬워요. 접근하기 쉬워. 명칭을 먼저 아셔야 돼. 명칭. 그리고 이 아홉 개의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다시 다섯 개는 이름을 나눠서 붙여가지고 지정할 수 있거든. 그걸 세분 지정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세분 지정. 그래. 그때 경관처는 세 개 있다. 세 개를 어떻게 하자고 그랬나요? 그거 체크해 놨을걸? 경자시트. 이렇게 그래. 경자시트. 경자시가 있어요. 여성 중에는 경자도 있고 순자도 있고 그렇죠? 순자도 있고. 그래, 거기 보면 경자가 나와요. 경자시. 경자시 특별해요 할 때 특이 나오죠. 경자시 특. 이렇게. 경자시 특. 근데 방자시도 나와요. 밑에 방자시. 방정 맞은 아가씨가 방자시죠. 방자시는 특별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방자시 하고 끝나는 거예요. 방자시. 경자시는 특별해요 해서 경자시 특. 방자시, 방자시. 벌써 두 개는 끝났죠? 두 개. 그 다음에 바로 이 고도주구 밑에 보면 고주는 세 번 안 된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취락주 있죠. 취락주는 두 개 있어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취자집, 취자집 이렇게 자연하고 집단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보호주가 세 개 있죠.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역 중생. 너 어느 학교 중학생이니? 라고 저한테 어르신 물어보면 저는 보역 중생입니다 할 때 보역 중생, 보역 중생, 보역 중생. 나머지는 이제 연상에서 다 쓸 줄 아셔야 돼요. 역사, 문화, 환경, 중요한 셀프, 생태, 이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진주가 다섯 개로 세면 되죠.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개, 알죠? 개,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를 우리는 개새끼 끌잖아요. 그렇죠? 강아지가 입에다 뭔가 물고 가고 있어. 이렇게 보니까 주판 알을 가지고 이거 우리는 주산이라고 그래요. 주산. 뭐라고 해요? 주산. 그래서 개 주산. 주산을 물고 갑니다. 누구한테 가니? 그랬더니 간복트한테 간다는 거예요. 간복트. 누구한테 간다고요? 간복트. 그거 나오죠? 간복트. 개 주산 간복트. 개 주산 간복트. 뭐라고요? 개 주산 간복트.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연상에서 떠오르도록 해야 돼요. 주거 개발 중이고 산업유통 개발 중이고 관광, 휴양, 개발주고, 복합, 개발주고, 특정, 개발주. 이렇게 연상해야 돼요. 명칭부터 먼저 머리에다 달달달 해야 돼요. 작년에 그게 나왔어, 그게. 그거 알고 들어왔는가, 명칭을. 알겠죠? 쉬웠겠어, 어렵겠어요? 그쵸?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개주산, 간복도, 취자집, 취자집, 포역중생, 포역중생, 경자식, 경자식, 특, 경자식, 경자식, 특, 방자식, 방자식, 끝. 이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1초도 안 걸리죠. 공부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문제 풀 때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연구 대상에 머리다 넣어버려야 돼요. 머리에 넣어 연구해봐도 답 없어요. 공법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시험에 나오겠다 싶으면 좀 이해하고 머리다 넣으면 끝입니다. 자, 그걸 작년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기본서 98쪽부터 보죠.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나요? 우리가 에? 공시법? 누가 또 공시법이라고 했어요? 공법. 공법은 공법인데 지금 여섯 가지 범위로 구성되어 있는 공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이걸 약적으로 우리는 국토계획법이라 하고 국토계획법상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 계획들 중 국토종합계획도 있었고 근데 말입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은 계획은 계획인데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되어 시행되는 거 아니고 이것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랬죠? 생각나요? 자, 그리고 최상 얘기다. 다음 이제 이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계획으로서 국가계획이 있었고 광역 도시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이 있었고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자, 그래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위계획이다 그랬고 그래 국가계획이 있었고 광역 도시계획이 있었고 도시군계획이 있었고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뭔계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온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그것이 또 여섯 가지 있다. 몇 가지 있다고요? 여섯 가지. 도시군관리로 우리 땅에 따라 결정해서 정해나가는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 이 여섯 가지를 우리 땅에 따라 결정해놓고 결정고시하고 나서 후속적으로서 지형내면을 작성해서 고시합니다. 그랬죠? 생각나요? 지형내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줘야 이 결정했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랬어요. 고시한 날. 작성해서 고시한 날.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했고 그래 도시군가로 우리네 특광특특 시군에 있는 토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시군에 있는 땅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땅의 쓰임새를 일차로 규제하는 용도지역이 있었고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금까지 했던 것이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뭐 하려고 하냐 이거 하려고 그래. 토지의 2차적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지하는 용도지구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죠? 용도지구. 그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하게 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이렇게. 이때 이 계획은 도시군가에게 도시군가, 뭐라고요? 도시군갈계. 그래, 이거 했었고, 이제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그 다음에 3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게 쓰자는 이게 1차고, 이게 2차고, 3차로 지정한 것이 용도구역이라고 했어요. 용도구역. 뭐라? 용도구역. 용도구역. 아까 이거 용도지구 9개 있었는데, 이건 4개, 여기 하나 해서 5개, 5밖에 없어요. 5개. 그래, 용도구역은 개발 제한구역도 있고, 시가와 조정구역도 있고 수산장 보호구역도 있고 도시장 공구도 있죠. 이것들을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것도 도시군관리기다. 이렇게 이것도 오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용도구 일종이에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것을 지정하고 변경도 도시군관리기로 결정해 나갑니다 라고 했어요. 이 계획이 도시군갈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이 이렇게 딱 땅에 있게 되면 이 장소 이렇게 개발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결정나는데 그걸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그래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 안에 들었을 건축물을 이런 것들만 건축을 한다. 건폐 용률을 높이는 이 정도. 이 안에 들었을 기반시설 도로, 공원, 광역 이거였다. 배치 규모 이렇게 한다. 이런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만든 계획이 이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하시면 이 계획이 여기서는 법이하고 똑같아. 이 계획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도 할 거예요. 이것도 용도 구역 일정이에요. 그러나 이건 박근혜 대통령실의 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끼워넣을 수 없어서 그냥 6 달아서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있었어요? 그렇죠. 기반시설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설치, 그 다음에 정비, 그 다음에 계량, 설치, 정비, 계량. 이거 할 때도 계획주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 군, 관리계로. 그런데요, 이 기반시설 종류가 많습니다. 도로도 광장도 엄청 많죠. 여기다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 위반해서 딱 결정했어. 이렇게 기반시설 중 이 도시군관리로 딱 결정된 시설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그래, 여기다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 위반해서 딱 결정하면 이제 그걸 기반시설 하지 않고 도시군계획시설을 하고 이 부지에 편입된 땅은 도로 설치할 땅으로 묶였으니까 건축 공용을 설치를 못해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 시설인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계량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한다. 뭐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 법이 국토개법이거든.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3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했을까?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하고 그 다음 뭐 했나요? 정비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이것도 무계획주로 해요? 계획주로 해요? 계획주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해서 추진한데, 근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방식이 있고 그리고 사업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국토계획법률에서 다 규정을 하게 되면 법률의 양이 방해돼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규정해서 적용하지 않은 법이 특별법으로 존재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법의 이름이 뭘까? 도시개발사, 도시개발법. 이 편에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랬죠? 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기초인데. 무슨 법이라고요? 오, 좋았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래, 이 사업, 정비사업, 이 사업,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계획법률에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규정되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공부할 것이다. 그 법은 2편에 나오고 3편에 나온다. 그 법에서 이것은 몇 문제 나오냐? 6문제. 이것은 6문제. 이것들은 국토계법에서 각각 출제가 돼요. 각각 한 문제씩. 알겠죠? 무슨 법이 나온다고요? 국토계법에서 상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었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어느 특정 장소를 지구정해가지고 이 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조성해서 또 개발해서 조성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때 지정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한다라고 할 때도 계획주로 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거죠. 이 구역이 이렇게 지정되면 이것도 입지규제 최소계획하고 똑같이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에 의해서 개발과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설 도로는 이렇게 배치하고 규모는 이렇게 하겠다. 공원 여기다 배치하고 규모는 이렇게 하겠다. 여기는 아파트만 짓는다. 여기는 어르신들만 짓는다. 여기는 거기서만 짓는다라고 건축물 용도 같은 거 건폐율을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정해서 고시해 주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지구단위라고 그래요. 지구단위계. 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담아서 결정할 때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냐? 도시, 군, 가요로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거 했고 이제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소는 바로 교재. 이제
98페이지 용도 주구를 보게 됩니다. 자, 98페이지 용도 주구를 보겠는데, 용도 주구라고 하는 뜻이 나오죠? 용도 주구, 그거 몇 줄로 되어 있어요? 뜻. 세 줄로 됐나요? 보고 계세요? 작년에는 그게 한 번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 용도주만 딱 날려버리고 그대로 써놓고 이게 뭐야?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용도주구 뜻이었어요. 용도주구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보셔봐. 여기 봐봐요. 아까 우리가 용도주구 공부했죠? 그림 그려가지고. 어? 주거, 상어, 공업, 뭐, 관리지역 해가지고 했죠? 그렇게 국토인 땅에다 용도를 정해서 1차적으로 그 위에다가 중첩해서 용도주를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한 이유는 각각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 이용의 제한이 있잖아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률, 높이 제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에 대한 용도적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 적용하겠어. 거기다 체크. 용도 지역을, 그 말 찾아가죠. 용도 지역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 보고 계세요? 그 말 중에 무엇을 얻진다고요? 뭔 지역? 용도 뭐라고? 지역. 용도 지역에 따 1차 써. 첫머리 용도 지구랑 거기다가 2차 써요. 용도 지구랑 그 말 때 2차. 그래, 이걸 학년으로 빗대면 용도 지구는 2학년 초등학교, 용도 지역은 1학년. 1학년하고 2학년이 붙으면 누가 시킨 대로 해야 될까? 정당한 말씀을 하시면 2학년이 시킨 대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대통령하고 바로 저 국무총리하고 서로 말이 다르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올바른 말이라면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되죠. 똑같은 이치예요. 대통령은 총리를 풀어줄 수 있고 이렇게 또 어때 안 풀어줄 수도 있겠죠. 세게 쬐일 수도 있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누가 높아요? 그거 정도 알고 계시죠.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의 의견 다르다. 그럼 누구 말을 존중해야 될까? 똑같은 옳은 말이라도 법무부 장관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 법무부 장관은 1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2학년. 검찰청장 1학년. 1학년이 2학년 선배한테 달라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여기 나와 있죠? 용도주는 2학년. 용도적은 1학년. 2학년은 1학년에게 야, 옳은 말이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와 있죠? 그걸 알고 있는가를 장애 물어봤어요. 용도지구란, 용도지구란. 토지용, 건축물 용도, 그 다음에 건폐 용률 높이에 대한 용도지역의, 용도지역의, 이 말의 핵심용, 용도지역의 여러 가지 제한을, 용도지역에 적용되어 있는 제한을 무엇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 강화 적용도 해버릴 수 있고, 또 무엇도 할 수 있다? 완화 적용도 할 수 있는 게 용도지구제다 이거예요. 이것은 2학년, 이것은 1학년. 네. 그래서 용도적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무슨 격으로 결정한다? 도시, 군, 가위로 결정하는 책이다. 여기까지. 작년엔 이걸 딱 써놓고, 이게 뭐야? 답은 이거였어. 용도적.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한 문제. 간단하게. 자, 여기에 힌트가 있죠. 그래, 이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는 중복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복 정할 수 있어요. 중복 지정. 뭐 할 수 있다고요? 중복어 같단 말이 중첩이에요. 같은 말이. 중첩 정할 수 있다. 중복 정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봐보세요.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땅이 있다. 도시적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할 수 있죠. 뭐 뭐? 그래. 이렇게 주상공로. 주상공로. 그 다음에 관리적도 있고, 관리적도 세 가지가 있었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적, 자연포전 있죠. 이렇게. 이것보다 용도지라고 그래. 용도지는 아까 몇 개 있었을까? 용도지구 종류. 아홉 개 있어요. 몇 개 있다고? 아홉 개가 뭐냐? 경고. 자주 머리에다 넣어도 놀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할 게 없어진다 그랬죠. 하방에 들었으면. 경고. 아까 뿌린틈을 보면 방방. 방방. 버치개. 특보. 이렇게 있죠. 이걸 용도지구라 합니다. 용도지구. 이런 용도지구는 어떠한 용도지구는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용도는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용도는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비하기 위해서. 알겠죠? 여기 보시봐. 여기 주거적인 용도 좀 개발해요? 아니면 보전이에요? 그렇죠. 개발해요. 그 말 좀, 그 정도 알겠죠? 주택 건축에서 개발해도 된다 하면 땅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정한 거예요? 행정청에서 지정한 거예요? 행정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 지난주 공부했는데 국토교통부장도 할 수 있고 관할 시도사도 할 수 있고 대도시장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네들이 지정할 때 야 주택용으로 개발을 써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편집된 땅 주는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적법 절차 거쳐서 개발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상업적도 마찬가지예요. 상가금을 건축해서 개발해라. 공장 건축해서 개발해도 된다 땅이죠? 여기는 뭐예요? 개발의 보전이에요. 보전. 여기도 보전, 보전 이런 거죠? 주된 용도가. 그런데 이 위에다가 바로 용도 주구라는 것은 중복청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봐. 여기 주거적은 개발해라는 땅인데 이 안에 보니까 뼈아난 경관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 경관이 있다. 그러면 이거 개발하도 방치해야 되겠어? 잘 보존해서 형성해서 관리해가지고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겠어요. 후자죠. 후자. 그래서 이것만 야 개발 안 돼. 주거적에 속해 있는 공간이면 너무 아름다운 경관이야. 그때는 여기다 경관 지구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봐봐요. 이 지구는 이제 용도 지역 위에 중복 지정됐지만 주거적이면서 경관 지구잖아요. 이 경관 지구랑 용도 지구는 이 용도적의 제한을 강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했겠어? 완화 적용토록 하기 위해서 지정했겠어? 강화. 그래야 경관을 보존할 수 있거든. 관리하고 형성해서 후대한테 물려줄 수 있거든. 이해되죠? 이 용도 지구는 용도적의 여러 가지 제한을 강화 적용토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봐요. 녹지은 개발이에요? 보존이에요? 근데 여기에 불황민들이 살고 있어. 자연 불황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다섯 가구 살고 있다. 과정해봐. 그랜드다가 지은 것이 취락주구예요. 취락주구. 뭐다고요? 취락주를 이렇게 마을에다 지정해요. 취락주구. 그 취락주구이 자연 취락주구인데 자연 불황에다 지정하니까 자연 불황에다 지정하니까 바로 취락주구인데 취락주를 여기다 지정해주면 이 용도주구는 이 용도주구의 제한을 완화 적용을 하게 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완화. 완화하니까 이 불황에서는 어때요? 여러 가지 취락 정비사업 할 때 좀 규제를 완화받아요. 완화. 알겠죠? 완화받습니다. 자연 취락 쪽에서는. 완화받으니까 여기 건필도 완화받는 거예요. 건필도. 뭐또 완화받는다고? 건필도 완화받습니다. 여기서 봐봐요. 건필도 자연 취락. 원래 녹지은 건필 얼마 했을까? 오, 맞았어요. 근데 자연 취락주는 건필을 60까지 봐줘버려요. 이렇게 완화해준단 말이에요. 완화. 그래야 동네 사람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완화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 어떤 용도주는 그 지역에 건축물의 용도도 완화받고 또 건필도 완화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완화 쪽에. 여기 봐봐요. 여기 보호전이 개발이에요. 보호전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뼈아난 어떤 폭포가 있어. 폭포. 100m짜리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 자연 폭포. 이거 아깝잖아요. 그도 방치하기는. 그래서 여기 일대를 싹 개발해가지고 휴양시설 만들고 관광호텔 만들어서 애국 관광들 고려해 안내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놀게 하면 어때요? 달러 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관광수를 창출할 수 있죠? 그대로 나누면 돈 쓰고 가겠어? 하루 그냥 보고만 가버리겠어? 보고 가버리겠죠? 머물게 해야 되겠죠? 돈 쓰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 개발해야 되겠죠? 그때게 여기다 여기는 개발하자. 개발 진흥주구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관광, 휴양, 개발, 진흥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으면 여기다 관광, 휴양, 개발 지구를 지정했다면 이 지구는 자연 환경 보호전 지역인데 용도주는 관광, 휴양, 개발 지구란 말이에요. 이 관광, 휴양, 개발 지구는 이 용도적의 제한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정했겠어? 완화 적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했겠어? 완화. 그래. 그래서 용도주란 것은 여러 가지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필 용률 높이의 용도적의 제한을 강화 적용, 완화 적용해서 지지하고 그래서 용도적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고자 도시 분가로 결제하는 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지구 국토개법상 용도지구 종류는 몇 개 있다? 아홉 개. 명칭을 정확히 할 거. 머리 짰다 가지고 알아야 되지만 뒤에 있는 말도 경관지구다, 고도지구다, 방하지구다, 방제지구다, 보호지구다, 취락주다, 개발주다, 특정 용도 제한주구다. 이렇게 명칭을 정확하게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복합 용도지구다 이렇게 명칭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면 국토개법령상 용도지구가 아닌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지정 목적이 써졌어. 기본세. 경관증은 뭐 하려고 하냐? 그것은 시험에 안 나와. 그냥 편하게 읽으면 돼요. 아, 경관이 있다면 그걸 보존하고 뭐 관리하고 형상에서 지정한다. 막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읽어두셔. 이해됐죠? 편하게. 근데 고도지구 봐봐요. 고도지구는 쭉 가다가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입니까? 최저한도입니까? 그것도 한번 포인트 줘요. 최저한도 하면 틀리고 그랬어요. 최고한도, 최고한도를 규정해서 지정한다. 방화지구하고 방제지구 묶어가지고 비교. 방화지구는 여기다 체크해.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 화재 위험을 예방. 여기다 싣고 여기 봐봐요. 화재 위험을 예방할 때 방에 떠다 쳐요. 화에 떠다 이걸 방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방화. 마지막에 지구 이렇게. 그래. 화재 위험을 예방할 두자라며 방화. 끝에 지구. 알았어.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요. 여기다 줄거 봐. 재해의 예방. 재해를 예방한다. 재해 예방을 방자 또는 재자 또는 방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재해는 화재는 안 들어가. 화재는 안 들어가. 화재는 안 들어가고 풍수에 산사태, 지방 붕괴 이 세 가지를 방지를 하는 거예요. 보고 계세요? 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정한 것이 방제지구다. 보호주는 뭔가 보호하기 시작하죠? 역사문화, 뭐 문화재 이런 것들, 중요성물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취락주는 중요표. 취락주는 바로 여섯 곳에만 지정해요. 몇 간데? 여섯 건데. 여기 봐봐요. 여기 나오는 녹지저가 있다도 정할 수 있다. 여기 봐보세요. 녹지저가 있다 정할 수 있어요. 관리지 있다 정할 수 있어요. 여기 농림저 여기 있다 정할 수 있어요. 주거적 삼촌업자 지정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알겠죠? 이렇게 녹간 농자. 여기 있다 봐보세요. 녹지적 마을 있다. 관리적 마을 있다. 농림적 마을 있다. 자연환경 보존의 마을 있다. 마을을 불악이라 하거든. 불악. 불악 있다면 불악 있다. 자연불악 있다 정 것이 자연칠합주거든요. 그래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 있다 줄 것이고 밑에 다 자연칠합주 이렇게 써놔요. 자연칠합주는 몇 간 됐다만 지정할 수 있냐? 네 간 됐다. 몇 간 돼? 네 간 돼. 그렇지 이게 아니면 못 지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저기 봐봐요. 용도기 아까 저기 개시수도 저기 봐봐요. 용도에 몇 개 있어? 저 2번 개시수도 있었죠? 그중에 여기에 개발장국이 이렇게 정돼 있다. 개발장국은 엄청 센 거예요. 근데 개발장국은 그린벨트를 지정했는데 불악이 포함됐고 불악. 불악. 나 홀로 살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포함돼 버렸네. 그런데 이 개발장국은 바로 녹색지도로서 보존을 해서 개발 못하게 막고자 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악에다가요 취락지를 지정해요. 불악민들 좀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또 취락 정비사업할 때 보탬을 주기 위해서. 주택 뭐 신축하고 증설할 때 좀 돈 좀 밀어주기 위해서. 그래야 위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상하수도도 잘 좀 정비 좀 해주고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돈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음 달래주고자 취락지를 지정해 주는데, 근데 여기에다 지정하면요. 여기에다 집 부시고 다시 실래요. 이거 어려워요. 법적으로. 쉽지 않아.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일로 들어와. 그럼 여기는 많이 봐주고 있잖아. 일로 들어와라. 부시고 들어와라. 이런 효과를 바로 발생케 하게 해서 여기다 취락 조치합니다. 개발 창구에다가. 그럼 어때요? 여기에 다 부시고 들어오는 효과가 있죠? 모이게 한다 해서 집단 취락주를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집단 취락주를 모일집해서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개발 창구에다 미칠 것이고 집단 취락주를 쓰나요? 개발 장국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뭐라고 쓴다고? 집단 취락. 그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뭐라고 나왔냐? 개발 장국 안에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주가 뭐냐? 이게 문제였어요. 답은 집단 취락주다. 이게 답이었어요. 기억할 때 어떻게 하자고 그러세요? 기억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개집. 개집 알죠? 개새끼 알죠? 이렇게 다리 네 개 있고 꼬리 있고 이렇게 있어. 그래, 개발 장국 때 개. 집, 개, 집, 개, 집, 개, 집. 기억할 것도 없잖아요. 개, 집, 개, 집. 개발 장국의 증대시 뭐다고요? 집단 취락주고. 집단 취락주고 어디다만 지정한다고요? 개발 장국. 이렇게. 알겠죠?
자, 거기서 할 일은 그겁니다. 그거. 자연 칠학 지구는 네 간대따 맞춰야 한다. 녹과 농자. 그리고 도시장 공은 뭐예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건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는데 그것도 집단 칠학 중에 이것만 도시 공원 및 녹지 법률이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우리 시험법이 안 들어가니까 몰라도 돼요. 알겠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용도 지구 중 여기 개발 징류 봐보세요. 개발 징류는 말 그대로 개발을 진흥시켜서 정하죠? 주택 하면 주거 기능, 상가 하면 상업 기능, 보겠어요? 공장 하면 그 공업 기능, 물류유통 센터, 그러면 그거 산업통 개발 중 뭐 이런 거 나왔죠. 그다음에 관광 휴양 시설 개발한다 하면 관광 휴양 개발 주고, 그다음에 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하기 수정한데 이 개발 징규도 다시 다섯 가로 세분해서 정해요. 이따 그거 보겠어. 그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 쪽 봐보세요. 특정 용도 제한 쪽은 지점 목적이 바로 특정 용도 못 들어게 막겠다 이거예요. 특정수를 못 들어게 막겠다 이거예요.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줄 거예요. 특정수 입지를 제한한다. 마지막에 제한한다 완화한다. 제한. 무엇을 못 들게 하느냐. 거기 보면 바로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 교육 환경을 보호하자, 청소년을 보호하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위에서 같은 어떤 그 물질들 시설도 못 들게 막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오염물질 배출수도 못 들게 막겠다는 겁니다. 이런 특정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할 때 쓴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특정 용도 제한주다. 이거 두 번 나왔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복합 용도주구는요 그 지역에 따라 맞춰봐요. 그때 지역은 이런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 세 가지 써놓으세요. 그래, 이 마지막에 나오는 복합 용도주구는 이 세 간대따만 지정할 수 있어요. 일일계라고 하는데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따만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일반 주거지따, 일반 공업지역따, 계획관리따, 이 복합 용도지를 이렇게 지정해요.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때 지정할 때 그 지역의 전체 따 지정할 수 없고 3분의 1 범위 따만 지정할 수 있을게. 그 면적이 얼마요? 3분의 1. 그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요 바로 이 안에서는 바로 복합 용도가 허용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원래 일반 주거지라면 일반 주거지에 허용될 만큼 건축해야 되는데 그 안에 따 복합 용도지가 지정되면 여기는 일반 주거지면서 복합 용도로 지정됐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거 건축할 수 있고 추가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서 복합도로 쓰겠다는 건데요. 준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합니다. 여기 일반 공업지역이 지정되면 복합 용도지가 그 안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복합 용도가 허용되도록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받아서 준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일부 건축할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되면 계획관리지역에 질 수 있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설을 추가로 입지 제한을 완화받아서 추가로 건축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바로 어디에서 체크해 볼 수 있냐. 101페이지에서 볼 수 있거든. 거기다 써놔요. 101페이지. 거기다 써놓고 넘어와요. 몇 페이지 있다고? 101페이지. 그래서 복습할 때도 그렇게 건너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넘어가서 101페이지 보면 복합 용도지 지정 찾았나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찾아봐요. 시도사 대도시장은 111개에 따 복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11개를 나열해야 되겠죠. 111개. 112개에 따 지정할 수 있구나. 지정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그 입지 완화를 받아서 추가로 건축을 허용받습니다. 자. 그 내용은 거기다 또 이어서 111개에다 지정할 수 있다 거기다 줄 것이고 일반 공업적 일반 주거적 계획관리에다 복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거기다 줄 것나요? 줄 것이면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또 넘어가서 봐요.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를 또 봐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하단 봐봐. 8번. 8번. 찾았나요? 8번이면 복합 용도 중에서는 이 복합 용도주가 작년에 우리 법에 도입됐거든요. 작년, 재작년 때. 복합 용도주에서의 행위자네 가지고 복합 용도주에서는 해당 용도적에 허용되는 해당 용도적 아까 11개가 있었어. 11개. 뭐가 있었다고? 11개가 있는데 거기다가만 지정할 수 있거든. 그 적에 허용되는 건축물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 그에도 다음에 건축물 중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이건데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셔서 또 1번, 2번, 3번 묶어 쳐봐요. 묶어 쳐가지고 써요. 복합 용도 지구,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 곳.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 곳. 그래서 나요.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 곳. 3개. 3개란 말 써요. 몇 개밖에 없다고? 3개. 3개가 뭐예요? 머리 짰다서. 그래, 그래. 또 놔쳐봐요. 줄 거고.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 이렇게 크게 줄 거여가지고, 1개 있다 지정하거든? 그래, 1개 있다 지정하게 되면, 1번 봐봐. 일반 주거적에 만약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일반 주거적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는 건 당연해. 근데, 준 주거적에 허용되는 건축물 추가로 줄 수 있다고 그랬지, 아까? 다만, 다음에 이것은 안 돼요. 가나, 다라, 마, 바, 이것은 준 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이지만 일반 주거지에 지정되어 있는 복합 용도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마시설,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줄거 봐. 동물 및 식물현설, 장례시설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설령 일반 주거지에 복합 용도지가 지정되어 있다 그래도 이거 돼? 안 돼요? 안 돼. 2번, 일반 공업적에 복합 용도지가 지정되면 준 공업적 허용되는 건축물 추가할 수 있는데 단 3개는 안 된다. 아파트 안 된다. 그리고 단란주용 안마수 안 된다. 노이자시설 안 된다. 이렇게 됐고 계획관리에 복합용도조가 증되면 다음에 해당 건축물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다. 가, 나, 다, 라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를 복합용도조와 관해서 알아주시면 돼요. 복합용도조고 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99회로 갑니다. 99회로 가기 전에 자 98페이지에서 이런 용도주는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 거기 나와있죠? 지정권자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국토교통장관 누구누구 합니까? 시도사 대도시장까지만 이네들만 지정할 수 있어요. 있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대도시장만 이네들 지정할 때 무결주로 할까? 결주로 할까? 무슨 격으로? 무슨 격으로? 도시, 군, 관리계로. 거기까지. 지정과 변경, 도시, 군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셔서, 이제 99페이지인가요? 찾았나요? 거기 넘어오셔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겠어. 경관주는 몇 가지로 세분한다고요? 그래. 여기 봐봐. 경관주는 세 가지로 세분되는데 경, 자, 시, 터. 여러분은 자연, 시가지, 특화 이렇게 좀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지정 목적이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도인은 세분 안 된다 이거 하시고 방화주도 세분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방재주는 되죠? 약자로 방, 자, 시 이렇게 자연, 시가지. 보호주구는 세 가지로 하나 둘, 셋. 아까 뭐예요? 보, 여, 중, 생.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옆에 있는 것은 지정 목적 읽어보시고, 취락주는 몇 가지로 아까 했는데, 취, 자지, 취, 자지, 취, 자지. 자연하고 집단. 거기에 중요표는, 자연은 어디다만 지정하느냐? 노, 과, 농자. 중요표. 그 다음에 집단 취락주는 어디다만 지정하느냐? 개발 장벽. 찾았나요? 그거 잘 나오니까 봐두셔. 개발 장관의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 것은 집단 취락주고. 집단 취락주고. 찾았죠? 자, 그 다음에 개발 징조 몇 가지가 있다? 개발 징조고. 다섯 개 아까 했죠? 약조 뭐라 하자? 개, 주산, 간, 보, 터, 이렇게. 그리고 특정 제한적으로는 조례로 세분 정할 수 있는데 나눠놓고
복합 용도는 세분 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코스에서는 그 정도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취락주 두 가지 잘 받으세요. 넘어가셔서 바로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100페이지 3번 방제주가 나올 거예요. 재해를 예방해서 청구 시 방제주인데 이 시도사 대도시장은 자기 지역에 박스 안에 바로 2번 봐봐요. 2번이면 최근 이 10년에 이 예상 그런 동일한 재해 풍수에 산세 같은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 지역은 뭘 꼭 지었냐? 방제 지구를 지정해라 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어요. 가로 3번 봐봐. 뭘 지정해라고요? 방제 지구. 이 정도 받으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4번. 4번이면 용도 지구에서 행위자나 있죠? 그 밑에, 가로 1번. 경관 쪽에서 행위자나 해가지고 1번과 2번을 꼭 읽어두실까? 1번도 다 보지 말고 제가 입고 가면 그것만 체크해서 경관 쪽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존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줄까 이제 도시 군계획지를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여기 보셔봐요. 아까 지워버렸구나. 아까 여기 주거적이라는 용도지 있었는데 주거적 개발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경관주 이렇게 지정했다. 경관주고 경관주가 지정되면 이 안에서는 주거적에 허용되는 건축물 다 건축할 수 없어요. 경관 훼손시키니까. 여기서는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규제받는데 그러면 뭘 건축하지 못한단 말이냐? 이걸 알고 있을 때는 조례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례. 뭐 봐야 된다고요? 도시군계획조례를 봐야 돼. 조례가 정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됐거든. 그래 경관쪽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알고 있을 때는 뭘 봐야 되냐? 조례 받는다 이게 중요해. 도시군계획조례. 알겠죠? 뭐를 봐야 된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봐야 돼. 그걸. 도시 군계획조례 2번도 봐봐요. 경관 쪽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률 높이 최넓이 적용에 관하여 그 지구의 여러 가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한다? 도시 군계획조례 이게 중요해. 도시 군계획조례지 다른 걸 하면 틀린다. 조례를 봐야 된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갑니다. 2번 보시면 고도주가 있을 거요. 고도주고 찾았나요? 이 고도주를 만나면 높이를 규제하게 되는 장소란 것은 알죠. 그 안에 높이를 알고 있을 때 뭘 봐야 된다? 조례 봐야 된다. 도시 군 관리기 봐야 된다. 도시 군 관리기 이게 중요해. 조례하면 또 틀려버려. 조례하면 틀리고 도시 군 관리기 도시 군 관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 동함이 초과예요 미달이에요 초과 있다요 없다요 그래 세 가지가 중요해. 고도주구 하면 세 가지 떠나야 돼. 도시 군 관리로 높이를 규제해 놓고 있는데 초과하는 거지 미달이 아니다.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103페이지를 보겠는데요. 이 103페이지 보시면 취락주가 있지 않습니까? 1번. 보이시죠? 자연 취락주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녹지 지역, 관리 지역 갖다 써봐요. 자연 취락주 옆에다 가로 열고 네 가지 지역을 써봅니다. 약자로 녹관 농자. 녹지 지역일 때 녹, 관리 지역일 때 관, 농림 지역일 때 농, 자연환경 보존일 때 자. 여기다만 정한다고 그랬지 아까? 네 가지 됐다만. 녹관 농자. 알겠죠? 그래 녹지역에 관리지역에 농림지역에 자연보전지역에 자연취락주가 정되어 있다. 이 안에 따른 법적으로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할 때는 이 영 78조 1항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건축합니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다만 몇 층이야만 지라고 규정합니까? 4층이야 이렇게 되어 있죠.
단독택 지을 수 있습니다. 1종 근생, 그 다음에 뭐 2종 근생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운동시설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창고중, 농업용, 임업용, 축산용, 수산용 지을 수 있습니다. 동물식물 관리시설, 국방, 군사, 교정설, 방송투설, 발전, 이런 것들 지을 수 있죠. 근데 이제 2번, 이 각각의 지자체에서 맞는 조례에서, 야, 이것도 건축할 수 있어. 라고 규정을 해 놓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걸 보면, 조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몇 층밖에 못 져요? 4층이야.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연치락시설 안에서는 5층에 관광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몇 층에 이렇게 못 친다? 4층 이하다. 이 정도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살짝 자연치락주는 건폐를 얼마까지 풀어줄 수 있다 했습니까? 오,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욕시까지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욕시까지 풀어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그 내용을 규정하게 그것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거기다 하나 써봐요. 거기다가 92페이지 참조. 92페이지 참조. 몇 페이지 있다고요? 92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금필을 생각하세요. 92페이지 한번 눈으로 찍고 올까? 92페이지 가서 얼른 눈으로 찍고 옵시다. 이런 것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92페이지 보면 한 5번 칸 보고 계세요? 칠학중 있죠? 치자 앞에다 자연을 써봐. 그때 칠학중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집단하고 자연. 그러면 집단은 가로 안에 있으니까 나놓고 앞에 있는 것은 자연을 의미하겠죠? 자연 칠학중이에요. 자연 칠학중은 몇 퍼센트 이하다고요? 60% 이하다. 이렇게 집단처럼 개특법을 봐야 돼. 개발장구지점이 가장 특별조치법에 규정됐으니까 그 법을 가서 보면 되고 자연치락주는 여기서 60% 이하입니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요. 그 정도 보시고 103페이지 다시 넘어오셔서 자연치락주고 옆에 하나 써서 X쳐요. 정신병원은 건축할 수 없다. 정신병원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장 넘으면 바번에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바번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 한방, 요양병원 들어갈 수 있는데 정신병원은 없죠? 왜 정신병원 안 되냐? 이 자연불하게 살고 있는 자연치락시 살고 계신 분들하고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는 정신 그 좀 그러신 분들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이해되죠? 자. 그거 알아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집단 치락주기 있죠. 집단 치락주 안에서 건축자는 무슨 법을 적용하느냐. 개발 제한격의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령. 그다 체크. 개발 제한격의 지정 및 저기 104페이지 보고 있어요. 104페이지. 104페이지. 찾았나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자, 그래. 개발 제한격의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여기 보시면 이따 공부하는데 이렇게 개발 제한격을 지정했다. 아까 얘기했네요. 개발 제한격을 지정하잖아요. 이렇게 개발 제한격이다라고 지정하게 되면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는 특별법이 있어요. 그걸 개발 제한격. 그거 법이 엄청 길어요. 개발 제한격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이 법은 개발장구역 안에서만 적용돼요. 다른 데서 적용되지 않아요. 개발장구역에 지정되는 칠학주 뭐라고 쓸까요? 집단 칠학주라고 했죠. 집단 칠학주 안에서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중개를 해주려고 그래. 근데 땅을 미리 받은 사람이 여기다 내가 법적으로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그나마 건축할 수 있어요 라고 그러면 무슨 법을 보면 된다고요? 개발 제한구역을 그래요. 개발 제한구역 지금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을 적용받으니까 이 법을 보면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어디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하면 법제처로 들어가면 돼. 법제처 어디로 가면 된다고? 법제처로 들어가서 이 법의 이름을 쓰면 딱 떠요. 그걸 어때요? 복 인쇄해가지고 혼자 공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거든.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이걸 알아야 써먹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렇죠? 물어본데 몰라요. 몰라요. 계속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의뢰인들이. 그렇죠? 그 법을 봐가지고 보여주면서 여기 개발 장관의 취락처는 집단 취락처하고요. 집단 취락처는 이것만 건축할 수 있네요. 이거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고 하면 이런 처벌 받습니다. 건폐율 얼마입니다. 용률 얼마입니다. 다 거기에 규정되어 있거든. 거기에. 알겠죠? 그 법을 보면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혼자 하는 거예요. 다음에 공부. 알겠죠? 그때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과거에는 저 법도 우리 시험법에 들어왔었거든요. 개발장교 지명에 관한 특별법도 우리 공법에 들어왔던 법률이었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해서 빼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시험법에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혼자 해야 돼 이제. 알겠죠? 저는 엄청 좋아졌어요. 저는 저 안 가르쳐도 되니까. 네, 아무튼 그래 여러분 이제 혼자서 하면 돼요. 법조치 들어와서 시험 끝나고 나서 자 거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서 107페이지 107페이지 보면 이제 용도기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 하려고 해요. 용도구역 이걸 하려고 합니다. 쉬었다 하죠.